굉장히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이 기능을 별로 하지 못해요. 워낙 뛰어다니시니까. 원래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발바닥에 이런 모양. 오늘 좀 발이 많이 날까봐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릎 정렬이 좋아야 실질적인 힘을 쓸 수 있는데 다리 무너지면 무릎도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런 발의 안정만 봐도 스윙 패턴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영 프로입니다. 누구세요? 덕분에 청담 내에 있는 시다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민국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발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시다스 청담점에 있는 인민국 프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꿀 뿌릴 칠 때 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그래서 인솔을 제작해서 맞춤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인솔이 뭐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한국말로 깔창이고요. 프랑스 브랜드고요. 족구 기업으로 굉장히 좀 오래된. 사실 저도 처음 시다스를 알게 된 거는 병원에서. 네. 그렇죠. 병원에서 알게 됐어요. 발목이 너무 제가 아프니까 이 발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물론 재활 운동을 통해서 좀 근육을 서포트를 하게끔 만들어줘야겠지만 일상생활 그리고 골프 칠 때 이 인솔을 착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다 라고 해서 저도 당시에 그랬거든요. 원래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발바닥에 이런 모양 곡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아기 때는 아치가 없다가 오행을 시작할 때 아치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아기 때 아치가 없어. 아치가 뭐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은 조금 걸어 다니면서 아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오, 그거 몰라. 안되면 되는 줄 알았네. 근데 이 아치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자세의 불균형, 그렇죠. 보행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후천적 평발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를 갖고 있는데 골프 선수 생활을 할 때에도 발목 통증으로 가장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이 시다스 인솔을 맞춤 제작해서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골프 선수들에게 필수템인 것 뿐만 아니라 스키. 그렇죠. 스키로 시작되는 게 저희 시다스가. 스키로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스키로 시작돼서 이렇게 많은 분야에 다 들어가게 된 건데 스키도 사실은 이 무릎 정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이 무릎 정렬이 좋아야 실질적인 힘을 쓸 수 있는데 스피드 낼 수 있고 무릎이 이렇게 발이 무너지면 무릎도 이렇게 무너지니까. 네.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는 엣지가 들어갔는데 한쪽은 안 들어간다 이러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면 저쪽으로 힘이 안 들어가서 좀 아니 사람마다 한쪽에 치우친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 네. 불균형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서 시작된 게 이 시다스가 역사가 스키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자클 리벳이라고 이 사람이 프랑스 유러피안 투어 퍼포먼스 센터의 창립자인데 이분이 어드바이스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러피안 퍼포먼스 센터에 계시는 프로님이 시다스 골프 인솔의 고문이네요. 우선 이제 생체학과 박사. 생체학과 바이오메카닉. 네. 그러면 이제 저의 발을 좀 측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주시겠어요? 네, 김혜연 프로 발은 이제 제가 책임을 져주는데 발이 심각하면 신경 안 지고요. 최악이어도 좀 잘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 네, 바로 가보시죠. 네. 고고! 발목이 항상 어디가 아파요? 이 바깥쪽이 좀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바깥은 빠져서 나중엔 이렇게 되고 계속 돌고 있거든요, 통증이. 네. 요즘에는 좀 괜찮은데 괜찮고. 네, 볼 많이 치면 또 다시 통증이 오고 네. 네, 이렇게 양말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서 계시면 여기요? 네, 그렇죠. 앞에 보신 상태에서 10초만 이제 우리 발의 압력이에요. 양 발이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 네, 그래서 발가락에는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이 좀 더 살짝 희미하죠, 왼쪽에 비해서. 네. 네, 결론은 50대 50이라 하지만 왼쪽에 맥시멈이 세게 눌리니까 이 하얀 점 보이세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 안 보이는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 밀면 넘어지지 않으려 어떻게 해요? 반대로 밀려 가겠지. 네. 보상도가 치잖아. 한쪽이 빠지죠. 네네네. 그거의 패턴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골반이치라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근데 골반이치 어떻게 되어있지? 아까 왼쪽이 빠지고 오른쪽이 앞에 나와있죠. 그래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여러 가지 이제 빠져맞는 게 여러 가지
발에 안경을 보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네, 본인은 되게 원래 갈등이 높은 하이아치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로마 친구잖아. 보면 갈등이 높은 굉장한 힘 좋은 여자. 왜냐? 갈등이 높은 사람들이 힘이 좋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갈등이 높으면 건이 있어요. 건이. 딛는 건이. 아니 나 연약하다. 네. 쿵쾅쿵쾅 걷는 애들이 이제 하이아치가 많아요 이제. 기분 나빠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쿵쿵거려서 이 집에 쫓아오고 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중요한 거. 부분이 네, 좋아. 그렇죠. 연약한 좀 멀다 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낮은 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따 측정할 건 제가 보여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 거의 없어서 저는 사실 로우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리 모양을 봅니다. 네. 어쨌든 보면은 왼쪽이 보면 이 주상골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 사진상 여기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 살짝 있을 거예요. 네네네. 위쪽에 뼈가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네. 그쪽이 주상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상골이 보면 오른쪽은 좀 위에 있는데 네. 왼쪽이 좀 많이 이렇게 내려앉았다. 그러네. 네, 위에 오른쪽보다. 결론은 그러면은 오른쪽 바깥쪽은 좀 그나마 밟힌 것처럼 보이지만 네. 왼쪽 바깥은 되게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 살짝 나죠? 심플하게 쓰러지고 있다 지금. 네, 얘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치가 좀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원래 높은 아치 가지고 있으면 높아져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치를 보존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이 보면은 왼쪽 바깥이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오른쪽은 좀 그나마 붙어 있고 네. 결론은 왼쪽이 쓰러지니까 이렇게 바깥이 이렇게 뜨는 거죠. 결론은 자꾸 바깥 힘을 텐션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사실 볼 칠 때에도 바깥 로테이션 많이 하니까 인위적으로는 제가 여기 진짜 힘 잘 안 들어가거든요. 오른쪽에 비해서. 그래서 진짜 약간 살짝 허리를 그치. 쓰면서 하게 되고 약간 점프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게 다 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발의 압력만 봐도 스윙 패턴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나는 발라서 좋다 안 좋다? 어느 정도 있어요? 좋다. 좋다? 네. 진짜죠? 그럼요. 알겠어요. 안 하지 좀 됐지만 왼발 살짝 들어가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네.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이 본인이 봐도 좋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아, 운동하다 해요. 네, 자, 발 내리고 반대쪽 들어가요. 이때 들었을 때 왼쪽 바깥으로 많이 빠진 거 봤어요? 네, 엄청 많이 빠진 거 봤어요. 많이 빠지죠? 네. 네. 다시 내리고 발 더 올려봐요. 그랬더니 막 이 높이 올렸더니 오른쪽은 그나마 이렇게 좀 수입을 좀 버티고 있어요. 이건 얘는 무작위로 좀 들었죠. 네. 1차로 서있는데 네. 반대쪽. 이건 이제 보면은 골반은 바깥쪽 빠지고 발은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 있어요. 네. 발은 안으로 들어오고 골반은 빠지고. 근데 왼쪽이 많이 쓰러진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바깥으로 벌써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밸런스 조절을 했던 사람들 와서 해보면 다들 한쪽은 이렇게 무너진 상황이에요. 스윙할 때도 자꾸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부상분도 이렇게 상체를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빨리 돌아서 이거를 어거지를 살짝 바깥쪽으로 푸시하는 거를 많이 써요. 그치. 그래서 네. 이쪽 알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좀 힘들구나. 그렇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친듯이 밟혀가지고 쫙 미친 듯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나와야 누구나, 되는 건데 누구나 원하는 동작이라고 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 탑에서 여기 앉는 거는 이 약간 그 포커스를 맞추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돼요. 네. 그래서 살짝씩 이렇게 약간 그치. 이게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왼발이 더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오른손잡이시죠? 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들의 여러 생활 습관 특성상 왼쪽이 왼발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 빼고는 다치거나 이런 사람도 다른데 지금 저희는 왼쪽이 쓰러져 있다. 발가락을 한번 위로 올려보시면 돼요. 발가락을. 그치. 자, 그럼 이제 발가락 올렸을 때 이 아치 모양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내려보세요. 맞죠? 완전. 네. 네. 발가락 올려보세요. 이게 붕 뜨죠? 이게 우리 헤프로님의 본연의 원래 아치입니다. 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체중이 실려서 자꾸 발이 이렇게 쓰러지는. 발가락을 올렸을 때. 자, 올려보세요. 다시. 이때 이제 우리 몸이 잘 펴있는 수직적인 자세이고. 발가락 내려보고 확실히 쏠린다. 앞으로 쏠리죠. 네. 아무래도 이 발에서 서포트를 잘 못해주면 무릎 맞아. 고관절 다 올라오잖아요. 다 틀어진 거니까 이게 인솔 주세요. 네. 빨리 해봐. 이 커스텀은 만들어놓고 두 달 동안 열심히 신으시고 다시 와서 재측정 후 다시 또 열을 가려서 열 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커스텀의 원칙이에요. 바뀌는 발에 맞추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이 무릎점에도 좋아질 거고 땡긴 것도 네. 덜해질 거고 왼발이 무너진 발이니까 왼쪽 발을 좀 잘 먼저 맞춰볼게요. 쑥 들어간다! 들었죠?
이 무릎이 잘 받쳐져 있고 네. 발의 아침이 잘 높여진 상태고 근데 처음에 인솔을 네. 하면은 그러니까 무너진 상태로 걸어다니다가 네. 얘가 서포트를 딱 해주면은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라스 소재 같은 경우는 이게 딱딱한 소재가 아니라 움직인 소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질감은 없습니다. 막 그냥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무 제품이나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렇죠. 그거 전 되게 위험하다 생각해요. 위험하죠? 네.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깔창들은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 인솔이 딱딱해버리면 네. 몸이 굳어버려요, 같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인솔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 오른발 이제 정확해요. 왼쪽 아치는 좀 많이 높여놓은 편이고 오른쪽은 많이 안 높일 거예요. 왼쪽이 무너지니까? 네, 왼쪽에도 이렇게 서포터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정말 다리가 잘 부어요. 네, 잘 부는 편이죠. 아, 진짜 잘 부어요.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발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것도 네. 많이 좀 이렇게 약간 완화될 거니까 무릎을 한번 살짝 꾸려볼게요. 이렇게 이때 보면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네, 네. 네. 그렇죠. 아까는 무릎이 안으로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이쪽에 받쳐놓으니까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을 이렇게 수직 맞춘 거니까 오케이. 뺄게요. 이제. 이게 우리 다리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수직이에요. 네. 몸이 똑바로 쓰면 무릎이 좀 빠진 스타일이니까. 지금 안쪽이 되게 많이 눌리는 느낌이. 네. 이쪽 안쪽 오랜만에 애 들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성이 되었다. 착장.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볼펄 딱 시다스 딱 보이면 그렇죠. 네. 뭘 안 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들어. 그렇죠. 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확실한 마무리를 하려면 꼭 공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형님 우리 했던 거 뭐였죠? 한발서기 한발서기 했었죠 이때 느낌이랑 그 다음에 내리고 반대쪽 한번 올려보세요 어 들 빠진다 왜 안 빠지잖아요 네 들 빠진 거예요 왼쪽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네네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왼쪽을 더 올려와서 바깥으로 빠진 느낌이지 이게 신다 보면은 네. 넓히니까 어 아 좋은데요 진짜? 네. 아마 안쪽에 힘이 있으면 실린 느낌 날 거예요 어, 공 치면은 좀 더 네, 그렇죠. 눌러맞는 느낌이 좀 편하게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 다리 되게 애써가지고 그렇죠, 일부러 그렇죠. 누르거든요. 네. 어, 근데 그냥 혼자 자연스럽게. 네, 뭐든지 좀 이렇게 어. 심플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제 발을 책임져 주실 시더스가 오셔서 여러분 이 발의 고민을 좀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오픈해도 되나요? 아, 오픈하셔도 됩니다. 네. 뭐 할인 있나요? 할인은 어제 사실 이게 저가라 죄송합니다. 열심히 조종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니까 조종비는 물론 해드리니까 커스텀은 네. 그렇구나. 네. 아 브로님 너무 감사해요. 네. 일단 편해 지금. 네, 열심히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